안녕하세요. 테이크거리 뚜꾸란치 PD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는 굿나기 원UI 5.0 업데이트에 맞춰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기능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나만의 밉, 드랍십, 레지스타, 카메라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다양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해보면서 대중적으로 누구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굿나 갤럭시 꾸미기의 키즈 카페에 있는 나만의 밈입니다. 나만의 밈은 원UI 5.0에 맞춰서 업데이트 되었지만 원UI 4.1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어요. 밈은 그림이나 사진에 재미난 말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밈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밈을 만든다는 거죠. 나만의 밈에 들어가 보면 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 나오고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말풍선 속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지루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많아지면 기본 바탕 그림은 중복될 수 있지만 내용까지 겹치지 않을 테니까 나의 개성을 가득 담은 밈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왠지 뿌듯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굿나 갤럭시 꾸미기 퀵스타에 업데이트된 초시계와 날짜 표시예요. 퀵스타는 빠른 설정창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게 해주는데 원UI 4.1에 대응하는 퀵스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원UI 5.0에서는 날짜와 초시계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날짜를 활성화하면 상단 시계 옆으로 날짜와 요일이 표시되고 초시계를 활성화하면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빠른 설정창을 내려보면 시간 표시에 초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설정창을 한번더 내리면 시계가 가운데 크게 나올 때 역시나 시간 표시에 초까지 나옵니다. 날짜와 초시계 표시가 소소한 변화이긴 하지만 종종 날짜와 요일 또는 초단위 시간의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무척이나 반가운 기능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굿나 편리한 갤럭시 레지스타에 있는 액션 기능으로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후면 두드리기입니다. 먼저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은 기본 설정의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에 가면 빅스비 호출하기 또는 전원 끄기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굿나 레지스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선택 옵션이 있고 특정 앱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평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나 앱을 연결해두면 되는데 스크린샷 생성 후 공유로 설정을 해도 쓰임새가 제법 괜찮고 스마트폰에서 은근히 많이 쓰는 기능인 손전등을 켜고 끄기 위한 설정을 해도 사용성이 좋습니다. 다음 뒷면 두드리기 액션은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던 기능으로 두번 두드려 액션 실행, 세번 두드려 액션 실행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서드파티 앱을 통해 사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레지스타에서 설정해서 써보면 잘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실행 옵션은 기본 기능 6가지 또는 앱 실행이 있고 저는 두번 두드려 액션 실행에서는 계산기, 세번 두드려 액션 실행에는 음성 녹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본인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간편하게 실행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뒷면 두드리기 액션을 사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후면 터치가 두번 연속 되는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계산기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뒷면 두드리기 액션은 S 시리즈와 플립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폴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갤럭시 Z 폴드 4에는 폴드 특화 기능으로 화면 꾹 누르기 액션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화면을 꾹 눌러서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것인데 볼륨 패널 제어부터 뒤로 가기까지 7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도는 분명히 좋은데 사용하기 애매합니다. 알림 보기 설정을 해두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비슷한 힘으로 꾹 누르는데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누르는 힘의 강약을 조절해보고 누르는 손가락 면적을 다르게 하면서 반복 사용을 하면서 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도 또 막상 실사용관에 써보면 원하는 기능의 실행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정확도가 조금은 높아지긴 하겠지만 더 편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하니까 사용을 권하지 않아요. 새로 나온 기능이라서 이런 것도 나왔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상에 포함했습니다. 굿나 레지스타에서 설정할 수 있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와 후면 두드리기는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장갑을 많이 착용하는 겨울철에 조금 더 유용해요. 그리고 기본 설정에 원래 있던 측면 버튼 두번 누르기까지 잘 조합하면 스마트폰의 사용 편의성이 조금 더 증가할 겁니다. 다섯 번째 할 이야기는 파일 공유 기능을 담고 있는 드랍십으로 굿나게 포함되어 나오긴 했는데 갤럭시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앱이 아니더라도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드랍십은 사용 기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장점이기 때문에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해서 다운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고 기기 간 직접 무선 연결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애플 에어드랍이나 삼성 퀵셰어 등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이기종간 파일 공유 서비스는 샌드 애니어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인데 드랍십이 또 하나의 선택지를 줬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드랍십을 샌드 애니어의 무료 사용과 비교하면 광고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는데 1일 사용량이 5기가라서 6자리 숫자 코드 공유 시 용량 제한이 없는 샌드 애니어가 더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드랍십의 1일 사용 용량은 보내는 쪽에서 소모가 되고 받는 쪽은 소모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파일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기종 간 파일을 공유할 때 용량이 크지 않은 분들은 광고를 볼 필요가 없는 드랍십이 더 좋고 대용량 전송이 필요하다면 광고를 좀 보더라도 샌드 애니웨어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갤럭시 폰 간의 파일을 공유한다면 퀵쉐어를 쓰고 아이폰 간의 파일을 공유한다면 에어드랍 쓰는 게 빠르고 편합니다. 사용 목적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여섯 번째는 이미 단독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군락 편리한 갤럭시의 카메라 어시스턴트입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결론만 정리합니다.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소소하지만 편한 기능을 추가했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타이머 설정 시 연속 촬영 장소를 최대 7장까지 설정 가능해서 혼자 셀피 촬영을 하거나 삼각대 세워두고 커플 사진 등을 찍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메뉴인 Clean HDMI는 스마트폰을 HDMI로 연결한 화면에서 촬영 정보나 설정 정보 등이 없이 촬영 영역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캡처 보드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사용자가 소수이긴 하지만 꽤나 강력한 옵션입니다. 그 밖에 상단에 있는 3개의 메뉴는 개인 취향 영역이긴 한데 자동 HDR은 활성화하고 부드러운 사진 질감과 렌즈 자동 전환은 꺼두면 무난해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군락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양한 옵션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강력한 장점입니다. 이번에 원효의 5.0에 대응해서 나온 군락 2022의 업데이트 버전도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데 직접 다 사용해보고 결정하기 귀찮다면 제가 알려드린 것들만 써보고 적용해도 충분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이 영상 진짜 멋지네요. 와,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꼭 보세요. 아니면 와, 이 영상도 괜찮네요. 와, 역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네요. 역시나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어요. 둘 다 참 잘 만들었네요.